안녕하세요. 아따맘마입니다. 오늘은 호바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운트필드 내셔널파크에 왔습니다. 마운트필드 내셔널파크는 해발 1400m라고 하는데요. 여기 산 꼭대기에 눈이 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 시간 거쳐서 왔는데요. 올라와 보니 이렇게 바람에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 있고 여기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추운 날씨라서 그런지 조금 휘어 있습니다. 아래쪽 나무는 쭉쭉 뻗어 있는데 이 나무는 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수풀이 오고져 있습니다. 황량한 산 꼭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서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쪽에 내려왔는데요. 더 톨이라는 나무 그룹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길에서 200m만 들어간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와, 나무가 정말 키가 크군요. 엄청나게 키큰 나무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수풀 속을 한번 거닐어 보겠습니다. 원시 자연님의 소리가 들리시죠? 예,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군요. 둘러봐도 둘러봐도 똑같은 고사리 나무뿐. 동서남북도 알수 없고 출구도 알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집을 못 갑니다. 울고불고 해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원시 고사리님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이 고사리 나무를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에 간다는데 이렇게 큰 고사리 나무는 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고사리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겁니까? 고사리가 독이 있다고 하는데 고사리 어린 순을 꺾어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말려서 또 이제 독물을 빼고 그 다음에 먹는다고 하는데요. 고사리가 그렇게 맛있나? 고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고사리를 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다가 고사리인 줄 알고 잡았는데 뱀을 잡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사리 나무를 한번 보시고요. 쭉쭉 뻗어 있는 이 나무가 유칼립투스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큰, 아주 키가 큰 나무가 쭉쭉 하늘 위로 뻗어 있습니다. 원시 숲을 보고 계십니다. 이 타스마니아는 남반구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이곳에 자연 그 나무숲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나무숲은 이 북쪽의 나무숲과는 약간 다른 나무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 본 결과 고사리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요. 예, 전나무 같은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숲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옛날에 살던 공룡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고사리 나무를 보니까 옛날에 공룡이 뛰어다니면서 이걸 나무로 뜯어 먹었던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관광버스 또는 캐러반차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타스마니아에 살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녹색은 이끼인가 봅니다. 이끼. 와, 이끼가 가득하게 껴있네요. 이큰 나무로 보니까 이웃집 토토로라는 만화가 생각납니다. 이 토토로는 큰 나무에 사는 요정인데요. 여기 아무래도 요정이 살면 토토로가 나오겠죠? 토토로가 이렇게 고사리 우산 쓰고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는 번개를 맞아서 부서졌나 봅니다. 아니면 개미가 파먹었나? 와, 쓰러진 나무 위로 이끼가 가득하군요. 이야, 여기 위를 건너가다가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겠죠? 와,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집에 찾아갈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야, 여기도 번개 맞아서 부러진 나무가 하나 있군요. 이런 곳에서 번개 치면 나무가 바로 직통으로 맞겠죠? 겁납니다. 으시시합니다. 으시시해. 여기는 타스마니아 남부 호바트 근처에 위치한 마운트 필드입니다.